네,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114번째 레슨이고요. 우리 교재 시니어 레벨 5, 5페이지입니다. 코드와 아랫페이지 5, 두 번째 시간인데, 26번 예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 sus2와 C, 그리고 C sus4가 나오거든요. 자, C sus2. 자, 서스가 놓으면 일단 3도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스2니까 3도음 버리고 2도음을, 그죠?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C 코드의 구성음은 1도가 도, 3도가 미, 5도가 솔인데 여기서 3도음 미를 버리고 두 번째 음인 레를 가져오죠. 그러면 도레, 솔이 됩니다. 그죠? C 서스2가 되고요. 다이어그램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손가락 1번으로 3번 플랫 다리. 근음은 5번 줄 3플랫 도가 여기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2번 줄 3플랫이 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1번 줄은 솔, 그래서 도, 시 서스2가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 3번으로 2, 3, 4번 줄을 다 잡아주시게 되면 2번 줄이 미가 되죠, 그죠? 미로 바뀌고 자, 레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C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도, 미가 되겠네요. C 코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 서스4가 나오는데요. 자, C 서스4는 자, 마찬가지로 3도음, 그리고 서스가 나왔으니까 3도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3도음 버리고, 미 버리고, 이제 4도음은 파예요, 파. 그죠? 항상, 4도는요, 서스4는 이 3도와 반음 차이고요. 그리고, 서스2는 이 3도와 온음 차이입니다. 그꼭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므로 C 서스4는, 그죠? 자, 3도음 미지 않습니까? C 코드의 3도음은 미니까, 자, 반음 차이라고 했으니까 파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C 코드에서 손가락 4번으로 2번 줄, 6플랫 8을 누르시게 되면 C 서스4가 되겠지요. 그리고 손가락 4번 떼게 되면 C. 그리고 다시 손가락 3번을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C 서스2가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스 코드를 그죠? 예, 서스2, 서스4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26번 한번 쳐보면요. 처음에 C 서스죠. 1, 2, 3, 26번이었습니다. 그죠? 자,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서스2부터죠? 1, 2, 3, 26번이었습니다. 자, 27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코드부터 보시면 E가 나오고요. 그리고 E 코드의 나란한 조, 그죠? 나란한 조이자 6도 코드인 C샵 마이너가 나와요. 그리고 C샵 서스2가 나오는데 손가락 2번만 그냥 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A 나오고요. 그리고 A 서스2는 손가락 지금 이거 4번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B가 나와요. 또 C 코드에서 한칸 내려가면 B입니다. 그죠? 그리고 B 서스4니까 손가락 4번으로 2번 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 코드.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또 쳐볼까요? 자, 싱크페이션 리듬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칼립소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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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다운.
싱크페이션 나오는 칼립소 리듬에 코드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 다운, 업. 그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업에서 코드가 바뀌어져야 돼요.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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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죠? 업할 때 C샵 마이너에서 C샵 서스트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마찬가지로 업할 때 A 서스트로 바뀝니다. 그죠? 다운, 다운,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예제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아르페지오로 오죠? 우리가 서스 4 코드를 연주를 하는데요. 요거 보시면 일단 우리 슬로우 락입니다. 그죠? 3연음으로 치시는데요. 자, A 코드 그대로 5, 4, 3, 그리고 2, 3, 4. 5, 4, 3, 2, 4, 3까지는 A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박자에서 그죠? 손가락 4번 보내면서 2번 줄 그죠? 다시 A 코드로 돌아오면서 다시 2번 줄부터 한마디로 A 코드 그대로 똑같이 치시는데요. 손가락 그죠? 새끼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치고 있는 거죠. 5, 4, 3, 2, 3, 4, 2, 3, 4, 2, 3, 4, 5, 4, 3, 2, 3, 4, 2, 3, 4, 2, 3, 4. 아시겠습니까? 자, 28번 예제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아르페지오로 오죠? 우리가 서스 4 코드를 연주를 하는데요. 요거 보시면 일단 우리 슬로우 락입니다. 그죠? 3연음으로 치시는데요. 자, A 코드 그대로 5, 4, 3, 그리고 2, 3, 4. 까지는 A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박자에서 그죠? 손가락 4번 보내면서 2번 줄 그죠? 다시 A 코드로 돌아오면서 다시 2번 줄부터 한마디로 A 코드 그대로 똑같이 치시는데요. 손가락 그죠? 새끼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치고 있는 거죠. 5, 4, 3, 2, 3, 4, 2, 3, 4, 2, 3, 4, 5, 4, 3, 2, 3, 4, 2, 3, 4, 2, 3, 4. 아시겠습니까? 자, 29번을 보면요. 이제 A 서스2가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죠? A 방금 28번이랑 똑같이 5, 4, 3, 2, 3, 4 하시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C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 지금 똑같은 줄을 치시는데, 손가락을 아까는 거죠? 옆으로 보냈는데, 이번엔 떼시면 되죠. 그래서. 아시겠죠? 떼고, 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29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30번을 한번 볼 텐데요. 자, 30번 보시면 저기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로마자로 그죠? 3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 번째 포지션에서 3플랫에서 연주를 코드를 C 코드를 잡고 하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6번도 그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30번을 보시면 그냥 도, 솔, 도, 그죠?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도, 솔, 도, 미까지 나옵니다. 그죠? 한, 둘, 셋, 미, 도, 도, 솔, 도, 미, 도, 솔. 그죠?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서스 4 코드에서는요. 그때 서스 4 코드 잡아주시고, 5, 2, 3, 4, 2, 3 치시면 되겠죠? 5, 2, 3, 4, 2, 3. 다시 해볼까요? C코드부터 5, 4, 3, 2, 3, 4. 그죠? 그 다음에 서스포 잡아주시면서 5, 2, 3, 4, 2, 3. 자, 한번 쭉 쳐볼게요. 이렇게 했고요. 31번 보시면 이제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세 번째 박에서 C 서스트로만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5, 4, 3, 2, 3, 4 바꾸시면서 5, 4, 3, 2, 3, 4. 시 잡으시고 끄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26번 예제부터 31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코드를 잘 잡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거죠? 좀 구별되고 차별되는 그런 멋진 연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코드를 일단 먼저 많이 아시고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